어, 저거 그거다. 발로 구르면은 물 안 빠지고 가는 거. 어, 저거구나. 네. 아. 저거 엄청 힘들다던데. 그러겠지. 계속 절해야 되는 거야. 힘들어 보이는 애. 저 균형도 잡아야 되고. 야, 운동 엄청 되겠다, 저거. 오늘 잘 타신다는데. 근데 좀 폼은 좀 그렇다. 그러니까. 강아지. 귀엽다. 진짜 여기 유럽이구나. 진짜 모시고 가는 것 같다. 모시고 가는 것 같아. 얼마나 많이 탔으면 강아지들도 저렇게 잘 타냐. 가만히. 너무 멋있다. 가족 같다. 진짜 저렇게 어. 있으니까. 그치? 뭐야? 아, 풍경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. 근데 진짜 그냥 여유롭다. 그치? 좋다. 그러니까 뭘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들이 너무 다 익숙하신 분들. 여유롭게. 맞아. 왜냐면 우리는 오면은 어떻게든 뭐 놀고 애들하고 뭐 놀고 그러면서 여기 북적북적한 것도 많고 맞아. 뭘 해야 된다는 게 많은데 시리에서는 거기 큰 호수가 있잖아. 아, 어떤 여자는 시내에서 쇼핑 거기 번화가가 있거든. 쇼핑 샥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샥 옷 주더니 샥 하더니 쑥 들어가는 거야. 그냥 너무 일상인 거야. 야, 진짜 좋겠다. 여기 사람들의 그 일상이 그냥 아, 그냥 얼마나 좋아. 원래 성기는 수영을 못해? 나는 못해. 그리고 그냥 물 바닷가 출신인데도. 물에서 잘 안 놀았어. 애들 수영하고 놀 때 나는 산 쪽에서 놀았고. 근데 진짜 요 정도 깊이에서는 그냥 막 뛰다가 그냥 쏙 들어가서 담그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나오고 여기 앉아있거든. 옷 걸고 오신 거예요? 부모님? 멋지다. 눈가에서 그냥 청동거리고. 아, 수영복을 왜 챙길 생각을 안 했지? 아니, 생각 못 했어, 사실. 물에 들어갈 걸.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좋아. 콜드. 어, 들어가셨네 형님. 들어갔어? 형, 저 뭐 좀 잡아오세요. 전복이나.
수영 진짜 잘하네요.